신기하네요. 엄청 잘했어요. 아이고. 무슨 이뻐지겠네요. 엄마 불면 올 줄 알고. 고슬고슬 참 잘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녀석이 뛰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아주머니도 지금 이 순간 감회가 새롭다. 야,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고순이도 이런 모습도 엄마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걸 내가 진짜 애 진작 몰랐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여행 끝날 때쯤이면 우리 고순이가 100% 좋아질 거라고,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녀석들에게 여행은 작지만 놀라운 기적을 안겨주고 있었다. 정말 그렇네요. 네. 다음 날. 어라, 오늘따라 날씨가 심상치 않다. 네, 오락가락했죠. 거센 네. 비바람에 높은 파도까지. 태어나 처음으로 놀러온 섬인데 날씨가 이 모양이라니 실망스러운 건 걔들도 마찬가지다. 아, 오래 오늘은 뭐하고 노나. 한편 이 와중에 방에선 아이고, 거대한 풀소리와 함께 또 대자로 뻗은 녀석 킹이다 킹. 안 그래도 축축 처지는 날씨에 푹 퍼져 잠까지 자고 있으니. 보다 못한 성우 씨, 간식을 이용해 무기력한 녀석을 깨워보려는데 바닥가라 좀 추웠나봐요. 혀끝에서 살살 녹는 거부할 수 없는 그 맛, 소시지의 매력에. 자, 일단 킹이 반응을 보인 가운데 내 친김에 녀석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소시지 징검다리를 만들었다. 진짜 가까이 붙여놓은 건데. 어디 보자. 오, 역시나 킹. 다리가 완성되기 무섭게 무서운 식탐 발동하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아이고, 이 와이들 말을 안 듣는 니 냉큼 아무 와이들로. 아유, 그냥 일어나면 될 걸 이러고 걸레질을 하고 있다, 걸레질을. 야. 야, 결국 방바닥만 닦다가 몇 개 채 입에 넣어보지도 못하고 더 이상 기운이 딸리는 관계로 이만 철수? 킹 힘들게 산다. 괜히 자극만 시킨 아빠가 킹은 원망스러울 뿐이다. 이건 딸리 죽겠는데 소세지 몇 개는 이 장난치노. 내가 너무 많이 움직여 자야겠다. 야. 결국 잠깐의 에너지 아이고, 소리 끝에 실신한 킹 내리 3시간을 푹 잤다. 그렇게 피와 함께 잠깐의 쉼표를 만들고 몇 시간 후, 우와, 거짓말처럼 잠잠해진 바닷가. 발길이 묶여있던 주민들도 다시 하나 둘 일터로 나서고 섬 곳곳에 다시 활기가 찾아왔다. 그 사이 날이 개기만을 기다렸던 성우 씨도 내내 잠만 퍼자던 킹을 데리고 섬에서의 추억을 쌓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섰는데. 킹아, 이거 뭔지 알지? 응? 집에서 맨날 찍던 거 다 이게. 알자. 내 혼남처럼 찍어줄게가. 비록 뭐 좀 축축하긴 하지만 애정이 듬뿍 담긴 작품도 남기고. 사진 찍을 줄 아는데요? 청산도에서의 여유를 만끽하는데. 킹아, 그때 링컨아, 안 일어나? 우연히 산책 중인 링컨? 링컨과 마주쳤다. 왔어. 와, 이제 몰라보게 의젓해진 링컨. 킹을 위해 특별 봉사에 나섰는데.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링컨 끌고 와. 서비스. 오, 뭐 링컨이요? 여행 내내 고생한 성우 씨 대신 킹을 책임지기로 한 것.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링컨 기분 좋게 킹을 에스코트하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아, 너무 의욕이 앞섰다. 킹아, 완전 재밌지? 아, 재밌겠네. 무서워 죽겠는데 오줌 나올라 칸데 슬로우슬. 야, 야, 오줌 찌릿도 있다. 그렇게 티격태격 알콩달콩. 아, 녀석들 그림이에요. 사이에서도 알게 모르게 우정이 싹트고 있었다. 장원경. 한편 인적 드문 바다를 찾은 목실인에는. 아이고, 여기 또 사진작가 납셨다. 머리 안 들어. 생애 처음으로 섬을 찾은 복실이 인증샷 남기느라 분주한데. 그러다 갑자기 특별한 제안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빠, 우리요 방수 크자. 아빠 방수 뻥. 아니, 그 중에 이런 걸 트자고 하는 건지 무방비 상태로 있던 복실이 어머어머 이런 당했어. 방구 냄새 찌들이지나. 아이고, 그러군. 아, 아저씨 정말 귀여우세요. 아이고, 들어봐라. 내 아빠 그렇게 안 봤는데 뭘 묵었나.
뭐 조금 고통스럽긴 했지만 이렇게 둘은 또 한 발.